왕언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왕언니 왜 이게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그냥 잔뜩 있어요 이거? 이거는 뭐고 이거는 아주 푸짐하게 이건 뭐고? 이거를 네 아시는 분이 네 쓰다고 내가 볼 때는 생강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. 근데 어쨌든 간에 쓰죠. 네, 약간 써요. 예 이게 쓰다고 지금 김장김치를 안 드신다고 네.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죠? 네. 왕언니는 또 고치는데 또 맛없는 걸 고치는데 또 저 선수잖아요 또. 근데 왕언니 이게 지금 뒤에 저 손님께서 맛있다고 그러셨거든요. 예, 또 예, 예, 맛있다고 그러셨거든요. 보여드리지는 얼굴은 못 보여드려요. 너무 이쁘셔서. 네. 네. 화면에 나가면 너무 또 이뻐갖고 또 난리 날까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분이 굉장히 맛있다고. 진짜 맛있나요? 네, 정말 맛있어요. 아, 정말 맛있다고 들리시나요, 여러분? 네, 아무것도 아무것도 넣은 게 아니고. 네, 뭐 넣었어요, 언니 이거? 그냥 보리새우, 새우 있죠? 저희 이제 그 보리새우. 예, 그 버섯찌개에다 넣어요, 새우를. 아. 그래서 그 새우 넣는 거를 여기다 넣고. 네. 설탕은 얼마큼?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갔어요. 아, 이렇게 많은 거에 찌집니다. 큰 이거 냄비에다가. 네, 물만 붓고. 네. 물 조금 벗어요? 물 뭐야지 안 보면 어떻게 끓이 이거. 아 물 조금 붓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지지 않으셔도 그러려면 네. 새우 넣고 물 안 넣고 그냥 볶으셔도 돼요. 기름 넣고. 아 기름 넣고 네, 볶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지져버렸어요. 아 지졌어요. 네, 네. 아 지진 거예요. 김치찌개를 푹 지졌어요. 네, 네. 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네요 결론적으로. 이거예요, 제가 이거지. 자 김장김치가 여러분들이 담갔는데 너무 써서 쉬고 너무 쉬고 너무 쉬고 쓴 거 쉰 것도 그렇게 하면 되죠 언니. 쉰 것도 쉰 거 쉰 거예요 이거. 그러니까 엄청 쉰 거예요. 근데 거기 엄청 쉬고 네 만약에 너무 그냥 식으러서 못 먹을 때는 식소다를 조금 넣으십니다. 식소다를 조금요. 네, 그거 대박이다. 네 식소다를 조금만 넣으시면 쉰 거가 없어져. 우와 이거 완전 큰 팁이다. 너무나 시끄러운 거는 식소다를 조금 넣는다. 식소다를 넣으면은 네, 복 지금 저기 할 때 지질 때 네, 그리고 너무나 쓰다. 네. 그럴 때는 설탕을 조금 설탕을 조금 넣고는 그 다음에 새우. 새우를 넣는다. 아, 이 두 가지 팁을 알려주신 거네요, 언니. 너무나 간단한 팁이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. 어? 제가 너무 그냥 항상 왕 언니는 너무 간단해 팁이 음식을 응? 그냥 너무 빨리 하니까 성의가 없다고. 그래요 왕 언니 왕 언니 요리는 성의가 없다 그래 너무 빨라서. 근데 바쁜 없으니까 빨려서 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서 빨라요. 그냥 설탕 찍고 보리새우 넣고 그냥 끓인 거니까. 근데 이거 이거는 현미 보리 누룽지 아니 현미 바라 현미 누룽지인데 이거 시골농가 거죠 언니? 네, 네. 시골농가 거 이거 직접 바라 현미를 바라 시켜서 현미 누룽지를 만든 거고 이거는 100% 누룽지 보리 누룽지 100% 보리 누룽지예요. 그래서 왕 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요 바라 현미 누룽지를 너무 좋아해요. 그죠? 네, 저는 그게. 예 그런데 왕 언니는 지금은 당뇨와 고혈압을 끊었지만 약을 끊었지만 그래도 현미도 좋지만 이것도 많이 드셔야 돼요. 이거 아니. 많이 드셔야 돼요. 네. 현미 쪽만 자꾸 드시지 말고 요 현미도 드시고. 네, 섞어주세요. 네, 섞어서 그래도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섞어 볼까요, 언니? 네, 섞어서 여기다. 예, 섞어서 좀 줘볼게요, 언니. 요거는 바라현미. 요거는 보리누룽지. 자, 이렇게 한번 섞어서 한번 드시면 어떤 맛이 드는지 한번 드셔보시죠. 자, 누룽지에는 이렇게 또 김치 묵은지하고 또 잘 어울리잖아요. 자, 어떠세요? 네, 섞어도 돼요. 섞어도 맛있나요? 아, 그러면 섞어서 같이 해도 되겠네. 그죠? 아하,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자, 이렇게 오늘 신김치, 너무 시끄러운 거, 너무 쓴 거 다 고칠 수 있어요. 어? 사람은 사고를 치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가 왕 언니? 명언니에요. 사고를 치면 고칠 수가 있어야 된다. 그죠? 그거 잊지 마세요, 여러분.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